사클의 출근룩 돌아왔습니다. 꽃피기 시작한 4월의 출근룩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미션, 같은 바지에 상의만 돌려입는 게 찐 현실 출근룩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기본 바지로 15가지 코디 보여드릴게요. 4월의 첫 월요일, 오늘은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서 예의상 자켓을 걸쳐줬어요. 직장인 국룰 코디 아니겠습니까? 화이트 셔츠에 라이트 베이지 슬랙스, 거기다가 톤온톤으로 브라운 블레이저와의 조합은 사계절 활용 가능한 깔끔 룩의 정석이죠. 파이팅 박연진, 멋지다 현진아. 어제 더글로리 정주행하다가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옷까지 신경쓰다가는 100% 지각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코디할 수 있는 셋업을 입어줬어요. 이너만 신경 써주면서 스니커즈만 매치하면 국룰인 코디죠. 지각 자주 하시는 분들은 셋업 하나 장만해보세요. 갑자기 비가 오더니 확 추워졌어요. 이번주에 썸녀랑 벚꽃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안되는데. 비가 온 김에 코디도 시원한 색감으로 입어줬습니다. 가디건에 보부상 가방, 거기다가 그저께 입은 셔츠 돌려입기까지 연청바지에 실패할 수 없는 블루 톤온톤 코디입니다. 그동안 솔리드 패턴만 입은 것 같아 필살기 코디 아이템 체크 블레이저를 입고 출근. 입기만 해도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고 체크 패턴에 베이지가 있어 매치하기도 좋으니까요. 근데 가끔씩 꼭 신경쓰고 온 날에는 사클에 오늘 어디가? 라고 물어보는 건 국룰인가봐요. 저 오늘 야근 못해요. 약속 있어요. 오늘은 팀장님이 목 붙잡게 가죽 자켓을 입고 생키 이미지를 만들어봤습니다. 가죽 자켓의 블랙 슬랙스는 깔끔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이 있어 자주 손이 가는 조합이죠. 같은 컬러라 세트 느낌도 나고요. 갑자기 낮 기온 25도,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이러다가 여름이 또 금방 찾아오는 건 아닐까 몰라요. 25도 정도가 되면 셔츠 하나만 입어도 괜찮은 날씨인데요. 블랙 슬랙스엔 컬러감 있는 걸 매치해도 제법 괜찮지 않겠습니까? 봄인 만큼 로맨틱한 핑크 컬러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제는 상의에 색감을 줬다면 오늘은 바지에 힘을 실어볼게요. 카키 셔츠에 베이지 팬츠 조합, 뉴트럴 컬러라서 질리지 않는 매력을 지녔죠. 참고로 베이지 톤의 슬랙스를 입을 땐 밝은색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신발까지 다리로 인식되어 비율이 좋아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만큼 셔츠에만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딱 지금 시기에 소매 롤업해서 댄디한 느낌으로 코디하기가 좋죠. 이번 시즌 트렌디한 느낌으로 퍼플 컬러의 셔츠에 연청 데님을 매치했는데요. 톤인톤으로 톤을 맞춰주기만 해도 화사한 봄 느낌이 물씬 나죠? 어제와 같은 계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 한번 왔다고 날씨가 확 추워졌습니다. 비 올 때 저는 첼시 부츠를 즐겨 신어요. 코팅 처리된 가죽 덕에 신발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요. 더 더워지기 전에 몸을 뽑아놔야겠습니다. 댄디한 봄 남자의 정석, 날씨가 쌀쌀한 봄에는 트렌치코트 활용해줘야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속에 가디건을 레이어드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클래식한 아이템인 만큼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다면 허리에 끈을 묶어서 연출해주기만 해도 요즘 느낌으로 트렌디함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월 14일은 블랙데이인데요. 솔로들의 날인 만큼 친구들이랑 짜장면에 고량주 때리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제법 풀렸다면 묵혀놨던 니트베스트를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셔츠 단품만 입기에는 애매한 날씨라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화이트 셔츠에 매치를 하신다면 부티나는 프레피룩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 입었던 바지 오늘도 입어줬어요. 청바지는 때가 잘 안 타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사람들 같은 바지인지 알지도 못할걸요. 그 대신 상의 아우터의 느낌만 새롭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기본템의 매력이죠. 다들 하트 감성 좋아하실까요? 오랜만에 아미의 가디건을 꺼내 코디했습니다. 아미 가디건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기장감도 크롭하면서 허리라인을 잘 살려줘서 마음에 듭니다. 날씨가 더울 땐 지금처럼 소매를 걷어서 코디하시면 스타일도 챙기면서 일 잘하는 프로 직장러 같죠? 비슷한 날씨에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면 색감 있는 아이템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블랙 슬랙스가 심심한 느낌이 나는 만큼 상의와 아우터에 색감을 더해주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벌써 마지막 코디입니다. 블루 블랙은 실패 없는 깔끔 조합이죠. 지금처럼 카라가 있는 가디건은 단품으로 맨살에 입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맨 위 카라 단추를 열고 V존을 만들어주면 얼굴도 갸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4월에 한 달 출근룩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날씨지만 갑자기 비가 와서 추워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 이번 한 달 코디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달에도 사클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